1월 25일 열렸던 아시안컵 조별리그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피파랭킹 100위를 훨씬 넘기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3대3으로 비기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사실 이날의 결과를 두고 한국 축구 팬들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비난하기도 했지만 말레이시아의 경기력이 그만큼 높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의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최강국인 한국과 무승부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현재 말레이시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물론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서 두 경기를 모두 패하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끈 김판곤 감독이 그야말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내리 3경기를 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전력이었는데 세계 유명 선수들이 늘어서 있는 한국과 무승부를 이루었으니 굉장한 성과라고 할 만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조별리그 1차전 당시 요르단에게 4대0의 큰 점수차로 패배했고 2차전에서는 바레인 에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요르단에게는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하며 그것을 뒤집지 못해 대패를 하게 되었지만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다시 정신줄을 잡으면서 상당히 괜찮은 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내리 2패를 당한 상황이라서 김판곤 감독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동남아시아에서밖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서 세계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중동에서 열리는 아시아 컵에서 바레인과 요르단을 상대로 나름 선방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두 번을 연속으로 졌기에 김판곤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축구 팬들도 그렇지만 언론 기자들 역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김판곤 감독은 일약 영웅이 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손흥민을 필두로 하여 이강인과 김민재 외에도 황희찬, 이재성, 정우영 등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소 있습니다. 게다가 3차전에도 한국은 전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풀 전력으로 나섰고 말레이시아는 대패만을 안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판곤 감독은 그 누구보다 한국과 한국 선수들을 잘 아는 감독이었습니다. 한국 축구 그 자체를 짊어진 적도 있었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워낙 각 선수들도 잘 알고 플레이도 잘 알다 보니 거의 완벽하게 대응이 되었 어떻게 보면 한국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럽 강팀보다 한국팀을 꿰뚫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 버티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어려운 팀이기도 했죠. 게다가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자체를 우습게 보고 있어서 아예 전술 자체를 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국가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쭉 보아온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인데요. 그간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친선전 정도는 이겨왔지만 국제대회에 출전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던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요르단과 말레이시아는 완벽하게 수비 전술을 짜왔고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는 돌파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때문에 필드골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선수들을 효율적인 자리에 배치조차 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축구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니 당연히 경기 도중에 전술 변화 등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잘 풀리지 않는 공격도 문제지만 특히 수비가 큰 문제입니다. 조별리그 3경기 동안 총 8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실점이 너무 많은 편이죠.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도 3점을 넣었다면 쉽게 이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비 쪽이 뚫리면서 3점을 너무 쉽게 내주었고 허무하게 무승부를 맞이한 것인데요. 특히 이 수비는 조직력과 전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축구 팬들이라면 감독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 역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고 있죠. 몇몇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입니다. 친선전에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운으로 승리를 거두다가 그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인데요. 개인 기량은 상대가 분석 후 막을 수 있고 운은 있다가도 사라지게 마련이죠. 이것을 감독이 전술로서 극복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도 미래에도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결국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조별리그 2위인 제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맞춤 전술을 펼치면서 기적의 무승부를 이끌어낸 김판곤 감독은 그야말로 말레이시아에서 영웅이자 인기의 돌풍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야말로 너무 거대한 벽과 같은 상대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팀을 상대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기면서 값진 무승부를 얻어냈다는 자신감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천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김판곤의 이름은 인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 중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리 3패를 당하면서 탈락한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당시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태국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세계 축구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죠.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한참 베트남 축구를 끌어올리던 때 베트남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감독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전에도 베트남 축구와 연이 있었던 필립 트루시의 감독이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일본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있었던 감독이기에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얼굴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트루시의 감독 임명과 함께 박항서 감독을 낡은 전술만 쓰는 감독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루시의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맡은 뒤에는 성적이 좀처럼 나지 않았죠. 대회만 뛰었다 하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던 박항서 감독 당시의 축구대표팀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번 아시안컵만 해도 그랬는데요. 베트남은 이라크와 일본, 인도네시아에 모두 패배하면서 16강 진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46위의 최악치의 국가였지만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 마저 패하면서 자국에서 감독 경질 여론이 더욱 높아져만 갔죠. 사실상 이제 현 감독 체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이 베트남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자 박항서 감독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도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에게 손을 내민다는 소문은 여러 번 돌았는데요. 하지만 박항서 감독의 경우 재계약 무산 당시에 베트남 축구협회와 얽힌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그 누구보다 공헌한 바가 많은 인물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베트남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했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박항서 감독은 절대 다시는 베트남의 감독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다시 갈 확률은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박항서 감독이 제안을 거부하니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가 고심하고 있던 찰나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의 한국전이 치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이 경기를 보고 서둘러 김판곤 감독에게 오퍼를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김판곤 감독 역시도 박항서의 사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죠. 베트남 축구협회의 성향을 알기에 김판곤 감독은 베트남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민들 역시도 김판곤에게 제발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의 감독으로 남아달라는 여론이 대세인 상황인데요.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를 이끌며 동남아 축구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다음 행보로 어느 국가를 선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